반갑습니다. 레벨업 주식회라 우진승입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또 특별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리가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시장은 이 내마녀가 휩쓸고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큰 하루를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하락을 낙폭을 키우던 시장이 막판으로 갈수록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는 날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를 목요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요.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망세는 좀 짙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실기차이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시장에서든지 잘 이겨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강의 준비를 했고요. 저와 더 많은 소통, 장중에도 소통을 하고 싶어요. 혹은 또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접속하실 수 있고요. 혹시 이 카메라로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제 이름이죠.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역시나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낮 12시죠. 낮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TV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 있을 이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알차게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또 역시나 오늘의 명언 함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 대가들의 명언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했고요. 특히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정말 많이 되뇌면서 저도 마음을 다 잡으려고 했던 그 글이고 지금도 심리가 흔들릴 때 한 번씩 보는 글이기도 합니다. 혼마 문해희사, 이 사케다 전법의 창시자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의 신이라고도 부르는 분인데 이 혼마 문해희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벌려고 생각하지 말라. 매일의 고저에 매혹되어 시세를 좇는 거래를 하면 그때마다 손실이 난다. 매매법 원칙 없이 시장 전반을 살피지 못하고 이익을 급하게 낼 이 욕심을 부리면 실패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매법과 나만의 기준과 원칙, 제가 지난 시간 내내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없이 시장을 살피지 못한다면 정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혼마 문해희사가 말씀하셨던 전문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또 학창시절에 국어책 읽기 담당이었기 때문에 책 읽어드리듯이 짧은 글 한 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말과 함께 조급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는 것, 이것이 소위 깡통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겠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거는 이제 다음 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실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래의 실패율은 늘어나고 손실은 거듭되어 자금은 바닥나게 되고 또 자금이 바닥날수록 극심한 정체성 상실과 혼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자금이 떨어진다는 것, 자금의 고갈 같은 경우는 이 자신감이 상실이 되고 점차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익이 날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주저하다가 그 이익이 날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시세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하고요.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연연해서 이 거래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르는 것도 시장 마음대로 올랐듯이 내리는 것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 전반을 살피지 못하고 이 추세를 살피지 못하고 매매를 한다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추세겠죠. 추세를 살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손실 상태에 처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평가 손익은 이 손실 상태일지라도 곧 손실이 회복되고 결국은 이익이 누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쭉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는데 중요한 건 바로 추세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자잘자잘한 그 급하게 벌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등락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시장의 큰 추세를 살피고 종목의 큰 추세를 살펴야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빠르게 수익이 나면 좋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수익이 났어요. 물론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 1분 안에 수익을 낼 거야, 10분 안에 수익을 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금방 날 수익조차도, 금방 올라갈 종목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내 원칙대로 매매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조급함, 매매를 할 때 꼭 버리셔야 하는 이 조급함을 버리시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거는 바로 이 추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그러면 이 추세는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건지, 상승 추세는 무엇이고 하락 추세는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매매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차이,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이 네 가지만 완벽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상승장 이든 하락 횡보장이든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요즘과 같은 횡보 하락장에서는 차트와 이슈의 비중이 이게 비중입니다. 실적과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한데 조금 더 차트와 이슈 이 차이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트렌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이 차트와 이슈에 집중을 해서 차트 강의 커리큘럼대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대가 코너 속의 코너이죠. 오진승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정말 궁금했는데 이거를 질문하기도 뭐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질문해도 될까? 라고 궁금하셨던 것 저한테 모두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까 전에 안내를 해드렸던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유료 문자 100원이죠. 샵 3772 오진승 제 이름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우리 방송 통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때 메로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이런 질문까지도 괜찮습니다. 라는 걸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가지고 왔고요. 약한 걸로 하나만 할게요. 어떤 약한 질문인지 제가 기대를 했는데 주식 전문가 수입은 일반 직장인 대비 괜찮은가요? 그리고 주식으로도 부가 수입을 내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의 수입을 온전히 말씀드리면 다른 전문가 분들께도 제 동료 전문가님들께도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당연히 못 드리지만 저는 뭐 만족은 해요. 하지만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직장인 월급 가지고는 더 많은 정말 내가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욕심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전문가님들이 주식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식 매매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통화 가치,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뭐 주식시장도 물론 하락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실체가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 기업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어차피 시장은 추세를 반복하기 때문에 고저를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침체된 시장에서도 이 좋은 기업을 잘 가지고 있다면 분명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주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필명이 손절해라님이시네요. 우리는 또 레벨업 주식해라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손절해라님께서 손절을 못하는 나쁜 습관은 어찌 고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손절이라는 걸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 기준과 원칙. 매수를 할 때도 매도를 할 때도 기준과 원칙이 중요했지만 손절을 할 때도 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있다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렇다면 손절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것도 크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절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애초에 매수를 할 때 이 손절가, 손절가를 정해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벗어났을 때, 기준에서 이탈을 했을 때 기준대로 이 손절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릴 이 추세.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사실 손절가를 미리 정해둔다라는 거는 약간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변화를 하고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손절가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추세의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종목의 추세가 깨졌을 때 손절을 하지 못하면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시거나 가지고 계신 종목이시면 마음이 아프실까 봐 일부러 종목명은 가리고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추세가 깨진 종목 과거로 돌아가서 보니까 종목이 고점을 찍고 역배열로 전환되는 이런 초기 시점 우리가 흔히 추세가 깨졌다라는 말을 하는 시점인데 저런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이런 손실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매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트 많이 보시다 보면 아 손절도 중요하구나 매매법 중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구나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듯한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가격 최고가를 보시면 꽤 이 높은 가격대에 있었던 기업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옛날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평선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역배열이라고 부르는 제가 또 정배열, 역배열 이런 차트적인 부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역배열이라고 부르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해두고 손절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과 원칙 제가 계속해서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도 많이 주셨는데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차트 보조 지표 궁금합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가야 할 자리 그쵸 애매하죠. 뭔지 모르겠어요. 또 갭을 메우고 간다? 이 갭은 뭐고 매물을 소화하고 간다? 이게 뭐 동일한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우리가 실기 차이 중에서 차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차근차근 강의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추세 먼저 추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시장에서 추세를 왜 파악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추세라는 거는 시장의 방향입니다. 지금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시장의 진행 방향이 되겠고 종목의 추세라고 한다면 종목에서 주가가 이동하고 있는 그 방향성,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추세고 우리는 이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세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꼭꼭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문장인데요. 한번 형성된 추세는 반전되기 전까지, 반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추세대로 지속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장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는 한번 형성되면 지속이 되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승 추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굉장히 좋죠. 매일매일 이 상승 추세선만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전되기 때문에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반전되기 전까지 지속이 되는 거고요. 반전이 된다면 또 다른 추세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대표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은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해서 이런 특정한 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추세선은 일반적으로 저점을 연결을 했다면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해서 만든 선, 이거를 한 선으로 쭉 끊게 되면 또 이런 일정한 선 모양이 나오고요. 바로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횡보 추세선,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그런 패턴이죠. 자, 고점과 저점, 저점과 고점 간에 명확한 관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정 간격들, 특정 저점들, 특정 고점들을 연결을 했을 때 한 선, 우리가 흔히 이런 박스 안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단과 하단의 선이 만들어지고요. 박스권이 횡보 추세선 안에서는 주가 등락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너무나도 쉽죠. 아,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아, 박스 모양. 아, 굉장히 쉬운데 늘 그렇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그림에서 보였던 상승 추세선이 보이지 않고요. 하락 추세선이 보이지 않고요. 또 나중에 공부를 할 거지만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들 그림으로 보면 너무 쉽죠. 쌍봉 너무 쉽죠. 근데 차트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차트 예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바로 SKC라는 종목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정말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명확하게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한 선을 제가 이 빨간 선으로 그어봤습니다.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을 하니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 굉장히 매수 잘한 매수 타점이었죠. 상승 추세선은 당연히 이 추세선을 타고 지지선이 되겠죠.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이 지지선, 상승 추세선에 맞닿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의 하단, 이 지지선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주가 역시 상승 추세선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좋아요. 매수 타점 잘 잡아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는데 갑자기 조금씩 주가가 빠지고 있네요.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이날 개별 악재가 있기도 했죠. 어쨌든 뭐 정지도 됐다가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단기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면 일정 부분의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중장기 투자, 뭐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좀 올라왔다가 내려온다고 주가가 빠진다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때의 고점보다, 과거의 고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세 차익을 노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하단을 잘 깨지 않는지,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딛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만 보면 또 섭섭하니까 다음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톤 스포츠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도 또 시세가 몇 번 나오기도 했죠. 이 종목도 과거 차트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한 선으로 좀 명확한 상승 추세가 보입니다. 과거의 저점들, 저점들, 저점들 연결을 했더니 계속해서 이 추세선 부근에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는 굳이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주가가 조금 횡보한다고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자라면 뭐 이런 기다림의 구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가치를 보고 길게 가는 것이라면 이런 상승 추세를 지니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매일매일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죠. 없습니다. 주가는 항상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이런 상승 추세를 그어두시고 알맞게
굳이 이런 지지선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상승을 지지선에서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 추세선이 어느 정도 보이실 듯합니다.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저점과 저점들을 제가 연결을 했더니 한 선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선을 지켜준다면 중장기적인 종목의 추세는 지금 바텍이라는 종목인데 꾸준하게 지금 이 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적인 가치 역시도 좀 뒷받침이 돼 있는 기업에 속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타면서 일시적인 눌림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눌림들이 있을지라도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과거 주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혼마 문해이사의 명언을 봤는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등락에 이 조급한 마음을 못 이기고 정말 이 짜잘짜잘한 등락에 집중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내지는 올랐다가 하락하는 구간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의 이 고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큰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혼마 문해이사의 이 명언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락 추세선 긋는 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인데 상승 추세선은 우리가 이 종목의 저점들을 연결을 했다면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차례 고점을 찍었고요. 다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오다가도 빠지고 또 다시 한번 쭉 빠지더니 좀 올라가나 싶다가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선에 맞닿게 되니까 또 빠지게 되고요. 또 한 번 더 윗꼬리 다는 구간 이렇게 하락 추세선은 종목이 추세를 이어가다가 맞닿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우리가 흔히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은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되겠죠. 물론 가장 퍼펙트한 거는 우리가 이런 욕심은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 종목이 다시 한번 하락 추세선을 터치를 할 때, 즉 이런 저항 구간을 매도 기회로 삼으셔야 하고요. 이런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손절의 중요성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세가 깨져버린 종목,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위쪽으로 저항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울지라도 이렇게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손절을 진행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입니다. 항상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도 한때는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역시 고점을 찍고 나서 이게 과거 흐름을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이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 마음은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놓치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매수 타점으로 잡기보다는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 이 국일제지라는 종목입니다. 국일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명확한 하나의 선이 보입니다. 자, 먼저 최고가를 찍은 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들을 연결을 해보니까 하나의 선이 나오게 되고요. 어김없이 이렇게 선들이 겹치는 구간에서, 선들을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매물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봤는데 박스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박스권 종목을 보니까 서현이화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박스권으로 추세를 전환시킨 상태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캡처를 해왔고요. 자,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하나의 하단선이 나오게 되고요. 또 위쪽으로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했더니 일정한 선이 한 7,500원 선에서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명확한 이 주가의 흐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등락을 보이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볼게요. 흔히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박스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 즉 하단을 이탈하거나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단은 저점이 될 테고 상단은 고점이 될 테니까 아,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하단으로 내려왔네요.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아,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실제로 그런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이라는 종목 역시도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닌데 상장 이래로 박스권 흐름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들 연결을 했고요. 뭐 지속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단 역시도 명확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더니 이 9만원, 8만원 후반선이죠. 8만원 후반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또 쉬워지죠.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뭐 초반에는 박스권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관망을 하시다가 뭐 요 정도면 이제는 좀 박스권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겠죠. 아, 하단이 굉장히 명확하게 여기만 닿으면 반등을 하네. 또 다시 한번 여기만 닿으면 반등하네. 또 닿으면 반등하네.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하단에서 매수. 상단 부근까지 왔을 때는 또 분할 매도. 또 왔을 때는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이 구간을 활용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보면 이제 또 명확하게 박스권 흐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프로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하단과 하단과 하단, 하단 연결을 했더니 일정한 선 하나 우리가 그어볼 수 있고요. 상단을 연결을 한 지점 역시도 크게 박스권 구간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매매법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추세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진 추세가 지속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아, 그러면 주가는 이 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겠구나.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아, 여기 상승 추세의 하단, 상승 추세를 맞닿게 되면 또 올라갈 테니까, 반등할 테니까. 또 여기 상승 추세의 하단을 맞닿게 되면 또 반등할 거니까. 자, 이렇게 추세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추세선을 닿게 되면 빠지게 되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신규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락 추세로 꺾였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저항 구간을 활용을 해서 매도 타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스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매매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번 만들어진 추세는 지속이 되는데요. 언제까지? 반전되기 전까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거, 추세가 전환되고 추세가 반전이 되게 되면 상승하던 종목도 하락으로 꺾일 수 있는 거고요. 하락하던 종목도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언제 하락으로 꺾일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승 추세 중에서보다 상승 추세 중에서도 물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매매 타점, 가장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타점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된 이 초입구, 상승 추세가 이미 이어진 게 아니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초입구에 있는 종목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점을 찾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반전되는 상승의 초입구에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추세가 반전되는 이 추세의 전환에 꼭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큰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추세 전환은 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먼저 이틀 이 표만 보면 뭐야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 예시 차트에서 봤었던 다 그 내용이고요. 아, 상승 추세가 지금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었죠. 일시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더라도 등락을 거듭한 뒤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유 포지션이 유효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던 종목이 지지선,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거겠죠. 하단을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방 추세로, 하락 추세로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그때는 포지션을 보유해서 매도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매도 포지션, 저항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맞닿을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추세선 상단을 돌파합니다. 즉,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 거겠죠. 추세 전환이 나타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추세 전환이 되는 상승 추세의 초입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지속이 될 때는 뭐 중장기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관망을 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등락이 되니까 일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트레이딩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권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게 있죠. 바로 추세 전환 시점. 박스권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거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 추세를 그리다가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는 상방으로 올라가겠다. 이전에 있었던 이 매물들, 박스권의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단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전에 받쳐주고 있었던 매물들이 더 이상 이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고 힘이 빠져버린 것, 더 이상 받쳐줄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고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 포지션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 차트로 우리가 이론은 사실 너무 쉬워요. 예시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누가 봐도 과거 흐름을 보시면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했더니 이 한 선으로 쭉 연결이 되는 하락 추세선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바로 추세 전환 이 추세 전환이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락이 끝나고 추세를 반전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 흐름을 보시면 더 이상 고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저점을 오히려 들어 올리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제 막 전환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 고점과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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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 하락 추세선에 맞닿을 때마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부분은 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나중에 또 거래량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할 당시에 거래량도 빼꼼 이전과는 다른 모습, 이전과는 더 큰, 이전보다 큰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과거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하락 추세를 뚫어주면서 우리가 추세 전환이라고 부르는 그 구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니까 조금 횡보를 하다가 즉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부분을 짧게 보여줬다라는 거겠죠. 박스권 구간을 보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매도 타점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UTI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워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환이 됐죠. 어떻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RF텍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타고 있었지만 자 어느 순간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뒤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이런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큰 추세를 보면서 종목의 큰 추세를 보면서 매도 타점으로 잡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수를 많이 하시 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아,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이 종목 이제 많이 눌렸구나.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착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추세가 깨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 추세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깨지고 나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아니라 매도 타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선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명확한 박스권 흐름을 과거에 보였었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기보다 그냥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의미 없는 움직임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역시나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이 구간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큰 의미가 없는 흐름을 보였지만 의미 있는 흐름,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요.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매수해야 할까요?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오히려 추세가 전환이 된 이후에는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을 하던 선이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 FNS테크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구간은 매도 타점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을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 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이 종목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가 자 이때까지는 잘 지켜줬어요. 하단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이탈을 했습니다. 아이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과거에 이 물량이,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물량들이 이제는 사라졌다, 받칠 힘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하단을 이탈한 뒤에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힘 없이 그대로 쭉 빠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를 하다가도 저항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겁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지만 올라갈 거야. 이것 봐.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이런 조그만 짜잘한 흐름을 보시면 사실은 이런 좋은 손절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하루의 등락들. 지금 추세가 분명 이탈이 된 게 보이는데 뭐야,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이런 작은 흐름만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긴 주식 시장에서 대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정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이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첫 번째로 상승 추세, 두 번째로 하락 추세, 세 번째로 박스권 횡보 추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매수 맥점, 매도 맥점을 찾기 위해서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접어든 그런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요. 매도 타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승을 하다가 이제 막 매도로, 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 반전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전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 그리고 박스권, 이 선들을 그어보시고 그 선들을 이탈하는지 혹은 돌파하는지 이 시점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정리해보면 상승 추세를 이탈하거나 박스권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미 커진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도 타점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거나 내지는 박스권 상단을 이쪽 위쪽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제가 예시 종목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 공개도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종목을 남발하는 스타일은 싫어합니다. 시장 추세에 맞춰서 이 시장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장에서 또 매매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QR코드 찍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오진승 제 이름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낮 12시에 진행이 되는 이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또 지금 다 못한 이 종목 얘기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에 대해서 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더 쉽게 또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있을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을 살피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혼마 문해이사가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시장 전반을 살피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매매를 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전반을 살피게 된다면 큰 추세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일시적으로는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큰 폭에서는 결국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수익이 날 수밖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딱 세 가지겠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장에서든 특히 요즘같이 횡보하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을 매도 타점으로 잡자라는 말씀 체크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락 추세.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자체를 우리가 뭐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종목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수 있더라도 중요한 거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로 박스권. 박스권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등락을 이용해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렇게 매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지만 큰 폭의 상승 혹은 정말 이때는 피해야 해 하는 그런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때는 매수 타점이 되겠죠. 혹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들은 우리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으로 잡는 데 활용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대가 방송 통해서 제가 차트 강의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 뭐 차트는 볼 게 굉장히 많죠. 이동 평균선도 봐야 하고요. 거래량도 봐야 하고요. 캔들 모양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지표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보조지표도 봐야 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보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추세였기 때문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추세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때 큰 흐름, 이 큰 추세대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셨던 질문들 신대가 방송에서 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는 링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다 하지 못하셨던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오전에 이 종목 상담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아요. 궁금한 종목도 많아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기 차이 여기에 기반해서 조금 더 깊게 또 종목 얘기도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 시장 너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장, 원래 또 금요일장이라는 게 한 주 월화수목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금요일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라고 하다가도 또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 최근에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은 또 쉬었죠. 화수목, 음봉인 시장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또 웃으면서 내일은 웃으면서 시장도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